럭키, 어. 뭐 준비한 거 있어? 당연히 준비한 거 있지. 우리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 난 누구야? 럭셔리 럭시잖아. 준비를 해야지. 럭셔리 럭시자야. 그렇지. 공중학당의 새 캐릭터인 줄 알았다. 언제부터 몰랐네. 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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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다리가 엄청 길어. 전칭을 잘못 배웠구나. 자, 여기다. 자, 여기 있다. 근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땡땡 사람 이렇게 해놨거든? 아, 딱 봐도 우리가 대표로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벨기에에서는 경쟁이 없어. 벨기에야. 나 혼자야. 동점이야. 아, 진짜? 동점이네. 어. 국내에서 벨기에 관련 일만 있으면 무조건 줄리안. 동점이네, 진짜. 동점이야. 아니야, 근데 줄리안 우리 지난주에 저기 나서. 파투라고 벨기에에서 블랙스완. 아니, 파투가 진짜 유명해질 수도 있겠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벨기에 가서 행사했는데 파투가 왔었었어. 누구도 나랑 모르고 파투가 오니까 차들과 벨기에에서도 유명해. 그래. 줄리안, 누나 미안한데 벨기에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아, 벨기에에서 한국 문화 축제. 스튜디오 X가 벨기에 집중해가지고 X를 봤는데 오랜만에 프랑스어를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 근데 당연히 벨기에에 있는 한국 사람들 알아보고 아니면 한국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알아보는데 나는 그래도 K-POP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날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 파투만 알아.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아이돌도 같이 사진도 찍고 했다 했는데 관심 없어.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귀찮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번에 다큐 하나 찍고 있어서 벨기에에서 이거 좀 잘 되면 조금 찌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무슨 다큐 뭐 벨기에에서 인간극장 같은 거 찍어? 벨기에에서 인간극장 같은 거 찍어? 맞아. 좋지 않아요? 우리 맨날 가는 프로인데 인간 됐네 인간 됐어. 시청률이 대박이야. 인간 됐지. 아니 무엇보다 우리 줄리안 씨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외국인 대표님이잖아요. 아, 아 대표지. 자랑해 주세요. 그치, 얼마 전에 기획사 만들었는데 타이러 알지? 아, 타이러랑 같이 해서 한국 최초로 외국인 기획사 대표가 됐어. 그러면 소속사 외국인 연예 기획사? 내가 기획사 파티, 오픈 파티 제가 갔는데 놀러 갔어요. 여기 학생이니까 반말이지? 아, 반말이지. 놀러 갔다. 그래서 잘했다. 여기다. 과거예요. 갔다. 줄리안 저기 있다. 거기 옆에 타일러라는 사람 있다. 있다. 그래서 타일러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지쳐 보이는데 가서 그 관계자 직원들 이 기획사 직원들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만나서 타일러 좀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이 타일러 받아치지 못한 일을 대신 제가 다 해먹을게. 괜찮게 했거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윈윈 하고 있어. 아니 저기 소속 연예인이 그럼 타일러 하나예요 지금? 아 지금 그렇지 않고 나도 있고 타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비룡상인단 같이 왔던 사람이 있는데 좀 있으면 한국 사람도 들어올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니 알베나 럭키나 여기는 왜 영입을 안 해? 힘들어, 관리하기가. 둘이 다 달라, 각자. 소속사 대표들이니까 사실 좀 관계가 헤매졌어.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 어느 정도로? 근데 뭐 나는 인지도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한국 방송 덕분에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존중 있지. 아. 사실 이태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반가워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국이랑 같이 이태리 여행으로 갔는데 베로나에 갔어요. 베로나. 거기 로메오의 줄리엣 집 있잖아요. 거기서 로맨틱. 관광하러 갔는데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어머나 크리스티나 너무 반가웠어요.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서 난리났어요. 난리났어요. 부모들이 깜짝 놀라고 보고 신기했어요. 오, 우리 딸 한국에서 유명하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아, 여기 네 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 인도 사람, 벨기에 사람인데 크리스는 타일러한테 조금 밀리지 않아, 아직? 타일러, 나는 사실은 그렇게 방송 나와도 뭐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웬더자. 우리 아내랑 부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그 타일러 같은 경우는 만나봤는데 되게 작고 좋아. 근데 약간 동부 스타일이야. 아 동부 스타일이고 나는 그 웨스트 코스트 캘리포니아 스타일. 동부서부 나뉜다 이거야 그러면. 크리스 고향 어디야 캘리포니아? 고향 그 샌호제.
샌프란시스코. 그 써랑 같이 장훈이 있던 데. 장훈이가 샌호세에 있었어. 샌호세. 형이 나 그 미국 1년 갔을 때 내가 있던 데가 샌호세거든. 미국에도 있었어, 이 형? 우리 집 앞에 학교 다녔어. 샌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집 앞에 한 10분 정도 가. 그러니까 우리 동생 다녔던데. 95년에 크리스랑 나랑 같은 곳에서 살았던 거야. 아,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홍보대사 해? 홍보대사도 해. 어디도? 거기 내구 날성군. 산호세 호텔인데 지금 대구 달성군. 왜 달성군 쪽 홍보대사야? 아,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아니 뭐 달성군들이랑 인연이 없는데? 이름이 내가 럭키인데 운이 얘가 더 좋아. 저기 대구 출신이야. 이름이 잘못 잤네. 나는 중요했어. 억울한 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인데 여기는 팩트가 조금 애매하잖아. 난 팩트가 명확히 있어. 왜? 인도의 제일 큰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메인 페이지에 기자가 나왔어. 와, 한국에서 야,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인도가 신문에서 만든 명칭이고. 이거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이 아니야? 아니 올해 2월 28일이야. 올해 2월 28일이고 롤링스톤 알지? 롤링스톤 잡지. 알지. 롤링스톤 잡지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 사람 명칭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칭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자랑하는 건데. 홍보대사는 아까 크리스가 했을 때 좀 약했잖아. 나랑 알베는 지금 세종학당 84개 국가에 250개 오학당의 최초 외국인 홍보대사야. 영화배우 이민호 씨가 했을걸? 전 홍보대사가 이민호 배우인데 나랑 알베가 놀랬어 사실. 아니 세종학당에서 예산이 지어진 건지 아니면 연락을 잘못한 건지 왜 연락을 했을까? 전 홍보대사들이 있는데 다 너무 유명해. 얼굴도 있고 이민호 배우고. 근데 거기 이 사람이 말한 거야. 한국어를 전 세계로 알려야 되니까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사람들은 홍보대사 만드는 게 맞다라고 해서 연관스러운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방송은 다 어떻게 데뷔하게 된 거야? 난 지금 특이한 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방송 데뷔했어. 진짜? 바로 캐스팅 됐어. 기자 기다려. 내가 2004년도 8월 14일에 인천공항에 나왔는데 근데 저기서 무슨 막 형수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고 있고 카메라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안 보다가 봐야겠다 했는데 Welcome to Korea for exchange student Julian Quintard, Emilio Barroso가 쓰는 거죠. 씨 뭐야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카메라 딱 들이대면서 한국어 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한국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공항에서 나왔는데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물어보고 그때 그 사람이 좋다 해서 왜 외국인 다섯 명이 그때는 우리가 서울 아니라 서천군에 있는 동강중학교라고 60명밖에 안 다니는 학교로 갔는데 한국 사람들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방송 찍으러 온 거야.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자마자. 첫 데뷔를 했네. 선배를 받고 온 거네. 그럼 그 인연으로 2004년부터 줄리안은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영화도 찍었 영화도 찍고 동갑내기 과의. 안 해. 동갑내기 과의 2. 그지 거기 근데 나왔었지. 2005년도쯤인가? 나왔을 거야. 내가 아마 희철이랑도 같이 가요계도 나왔었던데. 가요계? 가요계 뭐? 나 애기가요도 나왔었어. 아, 진짜? 그래. 불렀어? 괴다 유명한데. 안녕하세요. 뽕쇼리입니다. 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 있어. MC로. 노래가 있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우린 모르는데. 한국어 잘못 배운 거 아니야? 그 당시에.